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국어활동 116쪽 문장 쓰기를 하겠습니다. 4개의 문장을 칸공책에 먼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모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선이 있는 칸공책에 1, 2, 3, 4 방번호 위치를 정하고 글씨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같이 이자는 기울인 세모형이 되겠습니다. 기울인 세모형의 글자는 2번, 4번 방에 길게 세로핵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밭자는 네모형이 되겠네요. 네모형 글자의 특징은 받침이 있고,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이 세로핵을 짧게 긋습니다. 그리고 이 세로핵을 일직선으로 이렇게 그었을 때 티엇의 끝부분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딸려주고, 달자의 이 부분은 디귿의 끝부분 아예 붙입니다. 리을의 간격을 갖게 합니다. 날짜도 네모형 글자인데 네모형 글자의 특징이라고 했죠. 이렇게 끄었을 때 리얼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 렷자도 마찬가지 기울인 세모형. 주자는 마름 모형의 글자가 되겠는데 마름 모형 글자는 가운데 중심에 가로핵을 길게 긋습니다. 그 다음 곶자는 바른 세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바른 세모형 글자를 적을 때에는
3사분의 오나 요나 으 모음이 오는데 이 가로획도 길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준자도 마루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준자는 1, 2분의 자음, 3, 4분의 자음이 오고 중간에 중심선에 가로획을 길게 그어주면 되겠네요. 네모형의 마루모형의 글자입니다. 이렇게 선을 두개 그었을 때 지역과 니은이 일직선상 안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해자는 시작점을 점점 올려 적는 기울인 세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짧게 길게 2번 4번 방에 이 세로 획을 적을 때 해자 이 부분 적을 때 길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원자 이 부분은 빗쳐 올리고 이 부분은 비스듬하게 빗쳐 내립니다. 응자도 마찬가지 마름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형의 크기는 같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너희의 이 부분 붙어야 되겠습니다. 자도 마찬가지 마름모형 글자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었을 때 이음과 미음이 일직선상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잊지 않을게 지는 기울인 세모형입니다. 이너비 비슷하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너비 비슷하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을자 마름모형이죠. 마름모형을 적을 때 가운데 중심선 길게 적고 이렇게 그었을 때두 자음이 선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개자 시작점을 점점 올려 적습니다. 기울인 세 모형이 되겠습니다. 안자는 네모형 글자인데요. 이 부분 이은 빛을 올립니다. 선생님은 세개다 네모형 글자인데 네모형 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었을 때 끝부분이 일직선상에 있도록 합니다. 받침의 끝부분이 일직선상에 있도록 합니다. 님자를 적는데 미음을 이렇게 튀어나가도록 적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었을 때이 부분 튀어나갔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제자도 시작점을 점점 올려 적는 글자입니다. 기울인 세 모형. 2번, 4번에 에나, 에, 예, 이런 모음이 올 경우에 기울인 세 모형이 됩니다. 맞자. 이너비 같게 하고 음자 마름모형 글자 중심선을 길게 하고 이렇게 그었을 때선 안에 자음이 들어가야 된다. 에자 기울인 세모형 듣자는 바른 세모형 글자입니다. 바른 세모형 글자는 3사분의 오나 요나 으가 모음이 옵니다. 는자는 마름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니은의 이 부분 둥글게 적습니다. 기역 그릇을 할때이 부분 비스듬히 비춰내립니다. 르자, 을자 전부 마름모형 글자입니다. 마름모형 글자를 적을 때는 중심선을 가운데 중심선 가로획을 길게 써야 됩니다. 을자를 적을 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가운데 부분만 길게 적어도 멋진 글자가 됩니다. 만들도록 하는 들자, 록자 모두 마름모형 글자죠. 도자는 바른 세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도와 할때 도자, 바른 세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주셔서 주자는 마름모형 글자가 되겠네요. 주셔서 이건 좀 기울인 세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2번, 4번 방에 세로 획을 길게 적어주세요. 고맙습니다. 할때 고자, 바른 세모형, 맙자는 네모형 글자가 되겠죠. 네모형 글자, 받침이 오고 세로 획을 짧게 긋는데 이렇게 긋을 때 받침의 요 뒷부분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겠다는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습자, 마른 모형 이렇게 그었을 때 점이 두 점이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니자는 니은의 끝부분이 이에 붙고 닷자도 디귿의 끝부분이 아에 붙습니다. 나다라타파 이런 글자들은 전부 자음의 끝부분이 몸에 이렇게 붙습니다. 마찬가지로 니디리티피도 자음의 끝부분이 몸에 붙습니다. 니디리티피 나다라타파 알아두기 바랍니다. 전부 둘 다 마른 모형 글자죠. 중심 가로획을 길게 적어주고 를자도 마찬가지 길게 적어주는데 를자를 적을 때는 이 간격이 거의 일정하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붙지 않도록 합니다. 그 다음 굿자도 굿자는 마른 모형 글자 를자도 마른 모형 글자입니다. 글자의 자형은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만 알고 글씨를 쓰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친자는 뭐예요? 네모형 글자가 되겠죠. 네모형 글자는 세로 획을 짧게 긋고 그 다음 사자는 기울인 세모형이 됩니다. 2번 4번에 모음이 올 경우에는 기울인 세모형이 됩니다. 귀자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 삐쳐내립니다. 이 부분 약간 올리고 그 다음 고자 바른 세모형 좋은 마른 모형 책을 책자 네모형 글자입니다. 네모형 글자의 특징 이렇게 그었을 때 일직선 상에 있어야 되는 거 받침이 을자 마른 모형 글자 중심 길게 익자는 네모형 글자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었을 때 일직선상에 있고 는자 마른 모형 글자 이렇게 그었을 때 두 개가 이 선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이를 리을 간격 깎기 합니다. 리을 간격 깎기 하고 멈추지 멈자 이렇게 그었을 때 일직선상에 받침이 있어야 된다. 지자 기울인 세모형 말아라 라자 리얼을 끝부분을 아예 붙입니다. 대아를 간격 일정하게 유지를 합니다. 이 끌을 할 때 끌자 약간 비스듬히 내립니다. 리얼 간격깎기 하고 읏자 잇자 전부 세로획을 길게 적어줍니다. 가려면 이너비 깎게 합니다. 이너비도 이너비 깎게 하고 이너비도 깎게 합니다.